입구도 창문도 없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물을 하나의 상징이며 흔적으로 만든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 그는 왜 특이한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과거의 비극을 직시하여 건물에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세상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불안한 마음과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입구와 창문을 없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과거의 암흑과 불투명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빛을 제한하고 건물 안팎에 사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객이 베를린 박물관을 통해 유대인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유도했습니다. 건축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관객들이 과거와 교감을 나누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숨진 유대인 펠릭스 누스바움을 기리기 위한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WTC 그라운드 제로.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아픔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치유하고자 한 그는 시대를 소통시키는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입니다.